네, 힘이 되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800선 코앞까지 추격했다가 저항에 부딪히면서 보합권 등락 결국 1%대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인주에서 매수하면서 낙폭은 어느 정도는 줄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 가운데 건설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장 마감 후 와글와글과 함께 장 뒷이야기 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챙겨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이코너에서는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곧바로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이제 그 터치스크린 시장이 이제 그 상당히 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 전 세계 시장은 약 134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무려 90%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그 수요 증가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터치 패널을 생산하는 모리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호재가 아닐까 일단 보여집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3분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이제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수준의 신제품이 곧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것과 좀 맞물려서 9월에 국내 최초로 이제 삼성에서 셀록스라는 프로젝트 명의 이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G의 이제 그 LTE 폰인데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그 좀 생각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좀 올해 9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모리스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7월 달 4,000원짜리를 저점으로 해서 일단은 6,000원대까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9월달부터 수주가 본격화되면은 실적 모멘텀과 함께 주가 상승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누적 매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화학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 화학주들, 다른 화학주들이 급락할 때 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어제는 사실 급락 종목들 위주로 반전을 하고 또 아니면 대형주들 위주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이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이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이 늘 그런 식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급등 이후엔 좀 시장이 안정을 찾고 또 좀 조정도 거치고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불안 요소가 많은 관계로 중장기 대응보다는 단기 대응만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갈 경우는 철저하게 위험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 업종 자체가 리비아 재건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번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몽골부터 시작해서 우즈벡으로 좀 넘어가서 그쪽에서 또 좋은 소식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이 사실 5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도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낙폭을 나타났었습니다만 어쨌건 시장과 함께 반등이 나왔고 다시 재차 밀렸습니다. 근데 어저께의 반등이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어제 너무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 상승폭이 좀 적을 확률이 있고요. 어저께 상대적으로 있던 그 반등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은 더 추가적인 이 반등이 더 클 가능성도 높습니다. 인스프리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유비쿼터스 솔루션 사업 등 영위하고 있는 전문 통신 솔루션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토종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건희 회장께서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좀 부각을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테마가 조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신다면 8월 19일 날 조금 121선을 장을 받으면서 그리고 어제 그 8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봉이 협상이 되면서 이제는 추세가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 조금 예상이 됐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 5일선을 회복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거래량도 이렇게 다시 한번 유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12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V시장 확인해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던 관심 종목, 담겨있지 않았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의 관심 종목입니다. 모린스 들고 오셨는데요. 터치스크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터치 패널을 생산하는 모린스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죠.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이 팀 장기적으로 보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은 카프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 번 언급하셨던 종목인데요. 기관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선회하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해보시는데 목표가는 35,000원이 적정하겠네요. 굿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는 건설주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오셨습니다. 리비아 재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요. 우즈베키스탄 가스전 개발 등에 따른 호재도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만 5천 원 설정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역시 단기 종목 인스프리트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1,780원에서 1,830원대 목표가는 1,92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솔로몬투자증권 정영훈 대리도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총 세 종목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저평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종목이고요. 업종 내 앞으로 성장성도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현대산업 역시 들고 오셨는데요. 주택 관련 손실은 상반기에 반영이 됐고 하반기부터는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목표가는 30,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또 한 종목은 하이닉스 들고 오셨습니다. 낙폭이 과대한 만큼 지금 구간에서 강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쟁사 엘피더의 감산 소식도 호재가 되고 있죠. 목표가는 2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들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VCR 확인해야 되겠죠.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가장 큰 이 종목의 모멘텀은 사실 상반기 좀 잘 갔던 모멘텀은 전방 산업, 자동차 산업에 대한 하량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철강주도 빠졌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원래 공모가 한 28,000원 정도 됐고 상시 초가 32,500원이었는데 일단은 30,000원대의 어떤 시초가 이후에 가격 흐름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전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리가 장이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21선이 되겠죠. 빨간선 21선인데 21선 밑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여타 종목보다 21선과 가깝게 붙여온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을 다진 힘이 좀 강했다 볼 수 있겠고 전형적인 우리가 차트 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점 상향형 차트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항상 강조하듯이 이 초록색 부분이 기관의 매수 부분인데 8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관의 이 매수 종목을 계속 들어온다 말씀드리겠고 개인이 좀 많이 팔았죠. 파란색이 개인인데 약간 단기 공모가 이후 그 출회 물량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수 업종 부분에 대해서 강한 메리트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시청과 함께 현대기아차 그룹의 완성차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수 드라이브로 확보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한 그와 필두했을 때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가동에 따른 현지 조립 생산 부분에 대해서 전산업 부분이 골고루 지금 3분기와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실려주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최근에 시장의 두려움 쪽에서도 계속해서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지만 매수세가 여전히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이 되고 있겠고요. 이와 필두했을 때 우리가 차트상으로 본다면 현재 19만 9천 원, 20만 원의 돌파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방점에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에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면 기관이 끌어서 수급의 주체로 올라올 수 있다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이제 전해질 쪽을 만드는데 주요 납품처는 뭐 LG 화학, 삼성 SDI 그리고 국내 60개 정도의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에
구두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분위기가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2차전지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빠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서는 2차전지 쪽에서 일단 전해질 부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라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가 약간 하락을 보이는 상태에서 오늘도 또 6만 주 정도 자사주 매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 하방 경쟁이 좀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주 특징상 보통 1개월 정도에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매물 그 보유의 수물량에 대한 부담은 없고, 지금 종목이 상당히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오늘 그 증권사에서 보는 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낙폭 과대를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격을 봤을 땐 차트를 보면 사실 좀 막 뜯게 보면 짧게 보면 망가진 차트죠. 하지만은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 발에 따라서 경기 회복성, 특히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좀 들어옴으로 인한 정책 수혜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시점과 함께 실제적으로 하반기 부분에 들어온 다음에 해외 수준 모멘텀이 가시화 영역과 즉 시기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필두를 했을 때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부합을 내는 모습이겠고요. 두 번째로 전일 최근의 모습 쪽에서 좋은 모습 쪽에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1,500원 부근에서 갑자기 11,000원대 부근까지 갭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점 부근을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즉 시장이 올라가는데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타이 같은 경우는 2,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한 1조 5,8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YOY 기준으로 한 20%, 전분기 대비해서는 9% 나왔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대략적으로 1,800억 정도 나왔었는데, 실적은 괜찮았는데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되면서 여타 종목보다 타이어주는 실제적으로 시장보다도 먼저 좀 선반영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어저께 물론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반등을 할 때 같이 반등했습니다만은 이 타이어주에 대한 기관의 매도세가 좀 계속 공격됐다는, 근데 가장 지금 한국 타이어 타이어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래도 자동차 전방산업에 대한 글로벌 자동차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 요즘에는 그 약간 사그라든 건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하지만은 여타 업종보다도 그것이 살아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타이어주들 같은 경우 여러 유수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타이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보다 완성차 업체보다는 더 평가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개 순서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고요. 오해 마시고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N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라이징스탁의 김두영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부터 짚어보면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가격 조정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3,300원이고요. 대우건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해외 수주 시기적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충분하게 저가 매력 구간이고요. 오늘도 이 상한가로 뛰었다가 상승폭 조금 줄여 마감했는데요.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리캠입니다. 2차 전지 전해질 부문의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소개하셨고요. 자사주 매입이 하반 경쟁성 또한 형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현대 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는 종목이다 소개하셨습니다. 목표가는 23만원. 마지막 세아특수강입니다. 단기 급락 후에 8월 이후 기관 매출세가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유입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 47,600원이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는 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일양약품 SK컴퓨터 M게임 그대로 보유 중이시고요. SK이노베이션을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전략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SK, KB금융, 현대산업이 그대로고요. 대우조선해양을 편입하셨네요.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태영건설, 웹젠, 삼영화학 세 종목이 꾸준하게 보여 주시고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인데요. 세 종목 그대로입니다. 롯데미도파, 셀트리온 모두 투어고요.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아이스코, 영원무역, 삼성물산을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전략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기아차, 리드코프, SK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데요. SK를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SK의 대응 전략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참고하시되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퀘스트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죠? 센티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김성남 대표의 관심 종목, 목표가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건설주 가운데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하셨는데요. 매수가가 시초가가 네. 22만 7천 원대에서 출발을 했었고 장중에 24만 원대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오늘 사실 바로 좀 강세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하기보다는 또 잠깐 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를 아주 그 한번 매수를 해놓고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매수를 하셨다거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다면 좀 짧게만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은 우선 제가 제시해드린 23만 5천 원에 대한 그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한 24만 8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오늘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놓고 24만 8천 원 정도까지 일단은 가져가셔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4만 8천 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굿피플인베스트 김성남 대표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기회 샘플러스 센티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돈을 그냥 놓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은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포트폴리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은 총 두 종목인데요. 네오이즈게임즈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현재 네오이즈게임즈가 8%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대우조선 해양은 수익권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약간의 손실인데요. 먼저 네오에즈게임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만 원대에서 매수했습니다. 목표가는 8만 2천 원으로 설정했는데요. 현재 수익률이 8% 정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주의 주가 성장하면은 신작 출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진출 기대감이 있겠죠. 네오에즈게임즈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 게임사와 동반해서 이 게임을 출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이 호평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기대작들이 연이어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이 네오이즈게임즈 성장 기대해보면서 끝까지 8만 2천 원 부근 목표가까지 홀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요. 김성남 대표 방금 전에 전화했던 김성남 대표와 그리고 최병권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네, 꾸준하게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25,500원이었고 목표가가 34,500원. 조금 손실 보고 있죠. 마이너스 0.6% 정도 손실 중인데요. 하지만 수주 소식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주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올해 2011년에 목표 수주액을 벌써 80%나 달성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보면서 대우조선 해양 역시 보유하는 종목으로 홀딩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굿모닝 대박 예감 출연하셨던 오기철 차장,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의 관심 종목이었던 모린스인데요. 모린스 일단 올해 스마트폰과 그리고 태블릿 PC 수요 증가로 터치스크린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랬다는 수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삼성에서 셀록스라는 스마트폰, 4G LTE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데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고 하셨고요. 모린스 이와 관련해서 9월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역시 제시하셨던 전략 그대로 저도 따라가 보는데요. 오늘 시초가 6,400원 부근에서 매수했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설정했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고요. 비중은 20%만 담은 상황입니다. 모린스 끝까지 한번 장기적으로 보유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포트폴리오 동그라미 CG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세 종목이 담겨 있겠죠. 네오이즈게임즈 10%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20%,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모린스입니다. 20%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금이 아직 50%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현금을 어떠한 종목으로 채울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와그락을 게시판 들어오셔서 조언 남겨주세요. 충분히 제가 반영해서 수익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라미의 포트폴리오 공개했습니다. 네,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오늘 매일매일 놀러 오시는 분, 소나무칠님 또 놀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명 개미의 꿈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샘플러스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갑니다. 게시판에 종목 상담도 잘 해주시고 엄청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개미의 꿈님.
가끔 많이 자주 올라오시는데요. 앞으로도 와그라그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 언제나 드릴게요. 또 한 가지 글이 있었습니다. 필명 월드스타 준기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그 이준기님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자처럼 날카로웠던 우리 부장님, 보유 종목 다 망하더니 어미 잃은 고양이 마냥 요즘 조용하십니다. 어깨 피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어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후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사를 걱정하는 마음 마그락을 통해서 또 전해졌으리라 믿어봅니다. 이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곧바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1%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21포인트 내린 1754.78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 한 분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필명 주황땡땡이님께서 1772.39로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주셨는데요. 이 주황땡땡이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고요.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의 참여자 있었죠. 개미의 꿈님 그리고 월드스타 준기님께도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총 세 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연극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자식 사랑했네 연극 티켓 보내드릴 테니까요. 좀 장본인이가 우울할 때 연극 보시면서 기분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했었던 이벤트는 내일도 꾸준하게 이어지니까요. 언제든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라그 게시판을 통해 글 많이 남겨주시고 이벤트 모드 해보시고 선물도 푸짐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홍의진 팀장과 함께 고액거래 하는 시간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